수학은 어떻게일까, 왜일까? 자, 우리 학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이런 수포자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줘야 되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톡톡 튀는 지식 강연 콘서트 팝콘 수학의 MC 구유경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입니다. 한국 수학 교육의 해이자 또 수학계의 올림픽이죠. 세계 수학자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또 수학자들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수학이 우리 곁으로 조금씩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특별 패널 모셔야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반가운 발걸음을 해주신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홍보대사이신 진양혜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강연자죠.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유치 주역 박형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두 분 이제 8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계 수학자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뭐 정신없다는 말로 부족합니다. 예, 뭐 이렇게 바쁠 줄 알았으면 유치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요. 네. 네. 그 유치 확정 소식 들으셨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그때는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수학자들이 모두 뭐 정말 뭐 큰 기쁨이었죠. 뭐 요즘 바쁘다 보니 그 기쁨을 조금은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벌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진영혜 씨도 그 홍보대사 하시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체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전 설레고 사실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박형수 교수님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시고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아주 열심히 철저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유치한 대회거든요. 네.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ICM 세계 수학자 대회 저도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대회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모여서 같이 뭘 하기로 한 것, 그 시작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근대 올림픽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렸죠.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이 1896년입니다. 근데 그 바로 1년 뒤인 1897년에 세계수학자대 제1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주리에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그 모여서 뭘 하기로 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오래된 겁니다. 어떤 분야보다 빠릅니다. 스포츠 이외에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우리가 무엇을 알고 뭘 모르는가를 정리하는, 모여서 정리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분명해져서 거기에 이제 노력을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네. 그 진영애 씨, ICM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네.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이 인도에서 열렸죠? 근데 그 그렇습니다. 2010년 대회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07년부터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네. 유치 작업을 했는데요. 마치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비슷합니다. 6년 전에 유치 제안서를 내야만 돼요. 그래서 5년 전에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 기간이었는데 사실 한국이 유치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 그 당시 이미 인도로 결정돼 있었는데 한 대륙에서 연속으로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고 아시아에서 두 번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악조건을 무릅쓰고 더구나 브라질이나 캐나다 같은 그 강력한 경쟁국들을 이겨서 유치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감격은 더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슬로건을 그렇게 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네. 대회 우리 슬로건이 뭐죠? 네, 그 저희가 그 Dreams and Hopes for Late Starter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이들의 꿈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이렇게 80년대 말 해도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뭐 연구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왔습니다. 수학에서도 우리가 요즘 뭐 한 세계 11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근데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더 뒤에 있는 그런 더 아직도 힘든 그런 후발국들, 개도국들을 이런 한국의 어떤 예가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그 정말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런 사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네. 그런 그 이제 먼저 간 사람의 책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사실 수학하면은 다들 외톨이 학문이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텐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네요. 그 전 세계적으로 무엇보다 소통을 위한 화합을 위한 그런 학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외톨이 학문이라 그러니까 좀 섭섭한데요. 네. 저는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하는 게 가장 역사가 길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역사상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가 딱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속에서 난관에 부딪혔으니 나는 지금부터 내 방에 가서 골방에 가서 이거 열심히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해야지 네. 같은 생각만 반복하지 거기서 딱 그 새로운 어떤 그 정말 새로운 그 저기가 안 오거든요. 통찰이라는 거는 자기 세상을 벗어나서 지켜봐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남을 만나서 생각을 교환한다, 교환해라. 이게 이제 수학자들에게는 좀 화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죠. 네. 네. 교수님 이제 두 번째 강연인데 이번 시간에는 세계 수학자 대회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가 그 이러한 그 난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게 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학자들끼리만 끝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그 수학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심지어는 저희가 뭐 수학으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바둑의 수학 강연도 합니다. 뭐 수학 영화 상영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우리 저 조훈현, 이창훈, 이창호 뭐 저 이런 그 국수급들을 초빙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동시에 두는 다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기가 배운 작은 수학으로도 이런 그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 영화도 있어요? 네, 네. 네. 그 프랑스 영화인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나는 왜 수학을 증오하게 됐나? 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네. 이 영화가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꽤 알려진 영화입니다. 네. 그동안 수학하면은 참 문화와 동떨어진 학문이다. 어찌 보면 정반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편견을 깨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박형주 교수님의 수학은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 강연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은 그 우리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에게 수학은 어떻게일까 왜일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는 이 어려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이거에 관한 답이 필요한 건가요? 자, 우리 학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라는 질문만 고민하고 그 답만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동기가 없어서 당장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뭐 거의 수학을 자포자기하는 이런 수포자가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뭐 정말 교수법을 조금 바꾸고 뭐 가르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게 아이들에게는 그냥 50부 100부로 보인다고요. 그 뭐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큰 의미로 안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줘야 되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왜라는 걸 얘기할 때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수학자대회는 바로 그 왜라는 것에 어떤 질문을 주는 한 단초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항공기 설계를 옛날에는 다 모형 항공기를 다 만들어 갖고는 바람 불어서 뭐 실험한 다음에 아니면 다시 다 깨고 다시 만들고 이렇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6개월 걸려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잖아요. 그거 다 근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가능한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는 뭐 항공기 설계 엔지니어가 될 거야. 뭐 나는 경제학자가 될 거야. 정치학자가 될 거야. 여러분 요즘 정치 과학에서도 위에 올라가면 뭐 다양한 여론조사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때 그거로부터 어떻게 의미 있는 결과를 끄집어내는가 이런 수학 이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의 미래와 연관짓도록 하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학은 연속적으로 발전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역사가 가면서 조금씩 개량을 해가면서 과학은 발전하는가. 근데 그 학자들의 답은 아닐 것이다 입니다. 이 토마스 쿤이 그 대표적인 분인데요. 저분이 쓴 책인 과학혁명의 구조로 하는 책에서는 과학은 뭐 통상적인 진전의 과정, 뭐 자잘한 틈을 메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가 정상과학기라고 하는데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난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 중세 때 막 오다가 발전이 안 되다가 뉴턴 같은 대천재가 나타나서 갑자기 새로운 뉴턴 역학이 출현하니까 붕 뜨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난관이 해결돼요. 우주의 운동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뉴턴이 와가지고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한 이유는 별들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수학과 물리학과 뭐 우주를 설명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였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미적분 공부하면서 미적분이 별들의 운동, 천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다시 그 안에서 또 자잘한 진전의 과정을 밟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여하죠. 그러다가 또 한계 부딪혀요. 상대성 이론이 출현합니다. 양자역학이 출현합니다. 또 다시 한번 붕 뜨죠.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계단처럼 발전한다. 불연속적으로 발전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의 일반적인 발전의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어떤가요? 수학 진보의 방식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학에서도 역시 자잘한 진전을 하다가 결국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다가 우리가 천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그룹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난관을 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패러다임의 출현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수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화두는 결국 난제입니다. 그 난관을 만들어내는. 자, 그게 그래서 수학의 그 발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난제는 너무 어렵죠. 일반인이 다루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대 안 했던 부산물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정말 저 수학자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붙잡고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저것들을 해서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난제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힐버트는 제2회 세계 수학자대회 1900년 19세기와 20세기를 가르는 그 길목에서 23개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우리 모른다. 우리 앞으로 100년 동안 이거 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힐버트의 100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23개 중에서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두 개는 전혀 실마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난제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정리하는 역할을 세계 수학자들은 해온 거죠. 힐버트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저런 문제를 20세기 100년 동안 풀어서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인류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정말 20세기에 이 문제들은 20세기에 정말 문명에 큰 뭐 영향을 끼쳤나요? 이렇게 어려움을 붙잡다가 평생 하다가 못 푼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정말 그 재능을 낭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더 그 시간에 좀 더 유용한 걸 해서 인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난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전혀 의외의 어떤 부산물들이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마지막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350년 동안 안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풀렸습니다. 앤드루 와일즈라는 아주 대천재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이제는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다 풀렸어요. 근데 그러면 35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 거죠? 이젠 기억도 안 하는데. 근데 그걸 풀다가 이 앤드루 와일즈라는 사람이 이걸 풀 때는 타원곡선 이론이라는 어떤 수학 이론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안에서.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원곡선 이론이라는 걸 굉장히 더 많이 알게 되고 발전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보니 이 타원곡선 이론을 사용하면 암호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론의 이 타원곡선 암호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탈 때 사용하시는 교통카드 있죠? 그 안에 타원곡선 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페르마의 문제를 풀던 350년의 노력이 이런 그 우리가 그 교통카드를 가능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수학 진보의 방식. 난제가 출현하고 우리가 그걸 풀기 위해서 기존의 틀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상을 구체화하는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자주는 아주 뜻밖의 유용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학 진보의 방식은 과학의 일반적인 진보의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자기만의 그 측면이 있는 거죠. 새로운 이론적 등장과 더불어서 또 훌륭한 수학적 성과가 매년 30만 개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미해결 문제를 향한 끊임없는 인류의 도전, 그런 과제 계속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영 씨는 네. 오늘 첫 번째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의 발달이 말씀하신 어떤 부산물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동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고유경 씨께. 네. 혹시 수포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 잘 알죠. 제가 사실 네. 수포자, 수학 포기. 아, 정말. 네. 예. 제가 그러셨구나. 바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네. 아니, 수포자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화두를 던져주시면서 어떻게가 아니고 왜 네. 한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수포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그 미래에 대한 꿈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난 과학자가 될 거야. 뭐 공학자가 될 거야. 그러면 대충 뭐 그래도 수학을 뭐 안 할 수는 없겠구나. 뭐 아이들이 그냥 뭐 포기하죠. 이 경우 포기는 수학을 안 할 생각을 포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을 좀 해야 내가 과학자가 되고 공학자가 될 수 있으려니 이 정도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글 쓰는 거 소설가 될 거거든. 뭐 나는 뭐 저 뭐 무슨 뭐 정치학을 할 거거든. 뭐 이런 아나운서 네, 될 거거든. 네, 그렇죠. 수학 필요 없을 거 네, 같거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수학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이유를 만들거든요. 그게 자기 합리화인데 그러면 그 설득해서 수학 공부하게 시키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미래의 꿈과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걸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결국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지난 미국 대선 때, 그러니까 재선이죠. 오바마 대선 때 그 네이트 실버라는 분이 그 선거 예측을 했습니다. 전국 미국의 전역 50개 주 다 주별로. 근데 선거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주별 50개 주를 100% 다 하나의 에러도 없이 다 맞췄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내노라는 소위 그 정치 평론가들도 다 했는데 다 몇 개씩 틀렸거든요. 이분만 다 맞췄는데, 근데 이분은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통계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이런 걸 사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요즘은 그래서 선거 전략도 이런 수에 기반해서 한다. 그러니까 유능한 선거 전략가는 정치 평론가는 사실은 이런 그 전체적인 그 민심의 흐름을 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결국 민심은 수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정치할 거야 했다가 그래도 너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네이트 실버웨어를 보여주면 아마도 아이가 수긍할 겁니다. 뭐 사회학에서는 뭐 각종 그 샘플링 방법이 엄청 사용되죠. 그 효과적인 그런 설문 방법을 설계해야 되니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미래와 연관시켜라. 꿈을 심어줘야 된다 이 그렇죠.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보고 계신 거는 그 메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즈 메달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자, 이걸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죠. 뭐 수학에 왜 노벨상이 없느냐, 각각의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설은 다음번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왜 노벨이 수학하고 안 친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필드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뭐 큰 상을 주면 본인에게는 영예지만 그런데 사실은 난제 해결을 권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제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분명히 해주는 화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은 그 문제가 나중에 풀렸냐 안 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가 넓어져서 점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학문의 틀 자체가 커지고 우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 그리고 그것의 과정 파생 효과로 인터넷 상거래도 갑자기 출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영상 통화가 갑자기 가능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부수입이죠. 그래서 난제를 푸는 노력은 인류에게 중요하다. 그 난제 푸는 것 과정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이 생겼습니다. 4년마다 하고요. 다른 노벨상이랑 차이는 노벨상은 매년 수여하고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줍니다. 12월 10일경 노벨과학상은 매년 스톡홀름에서 줍니다. 근데 필드상은 4년에 한 번 주고요. 세상을 떠돌면서 주고 바로 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에서 줍니다. 최근에는 그 나라 그 개최국의 국가원수가 주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이제 그래서 유명한 뭐 이제까지 52명이 출연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어느 학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52명 그 필리상 수상자 역대 필리상 수상자 명단을 다 봤는데 다 남자더라고요. 여자 필리상 수상자 언제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죠,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커리지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난제 해결의 중요한 그 메커니즘은 방법은 사실은 국제 교류였습니다. 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방에서 혼자 해서는 안 되더라.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사고의 틀 안에서만 맴돌지 자기 생각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해본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자기 세상에서만이더라.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만나야 되더라. 그래서 수학자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ICM도 그렇게 일찍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라는 건 수학에서는 정말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만나야 되니까요. 학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학회도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수학자가 인기 직업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 많이 하니까. 네. 얼마 전에 심지어는 그래서 교수님은 뭐 얼마나 여행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제가 답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수학자 중에서도 많이 여행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6월인데 올해 5개월 동안에 제가 13만 마일 날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일 때문에 뭐 대부분은 뭐 이제 수학자들과 얘기하느라고 뭐 바빴지만 적어도 그 세상 많은 곳을 가보게 되는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이렇게 여행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난제를 해결하고 현재 내가 부딪힌 난관을 남과 나눠서 그걸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인기 직업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답은 안 말씀드렸어요. 왜 수학자가 정말 인기 직업일까? 그래서 사실은 그 답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인데 정말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뭐 몇 년 지나면 다 옛 지식이 되고요. 뭐 정말 그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막 출현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멀쩡히 있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만큼 새로운 막 그 영역이 막 출현하고요.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많이 배워서 가도 몇 년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맞춤 교육 시키면 안 됩니다. 애들 맞춤 교육 시키면 거기 가가지고 몇 년 잘하겠죠? 그 다음에 어떡하죠? 다른 거 아는 게 없는데? 큰일 나죠. 그래서 아이들 맞춤 교육 시키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역에 가도 새로운 영역에 뭐 몇 년 뒤에 자기 분야가 다 없어져도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가 그 분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결국은 그 상황에 적응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물론 아이들 입시도 중요하죠. 뭐 너 입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그거는 정말 약간 무책임한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고의 틀이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 그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자산이 될 것이다. 네. 자, 여러분 한국 축구의 수준이 월드컵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월드컵을 경험한 축구 선수들 기대치가 달라요. 자기 성취의 어떤 그 기준이 다른 거죠. 그 뒤로 한국 축구의 수준은 뭐 그 전과는 정말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우리가 세계 수학자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젊은 수학자들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고 자기가 이만큼 하면 내가 많이 했겠다 싶은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월드컵이 그걸 만들어냈듯이 올림픽이 그걸 만들어냈듯이 이 세계 수학자들도 역시 한국 수학을 그렇게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할 겁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대회로만 끝나면 억울하고요. 이 기회에 정말 수학이 우리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 그 원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님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딱 하나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자로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포브스라고 하는 곳에 그 세계 부자 랭킹을 매기는 곳에서 세계 74위였습니다. 한국의 최고 갑부가 혹시 누구신지 아나요? 아시나요? 네, 한국의 최고 갑부가 지금 편찮으신데 그 최고 갑부께서 한 100위 정도로 현재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굉장한 이분은 근데 이분이 원래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그 철 사이먼스 이론이라고 이분 이름이 붙은 수학 이론도 있고요. 근데 그 뭐 교수님을 하시다가 어느 땐가 이제 투자에 들어가셔서 그 수학적 방식의 투자 기법을 만들어서 뭐 이제 억만장자가 됐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세계 수학자대 첫날 개막식에 밤에 8시에 그 대중 강연을 합니다. 대중 강연은 등록 안 하셔도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5천 명 우리가 좌석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 오셔서 그분은 아마도 그 수학 얘기를 할 게 하지 않고 그 자기 인생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들 자기 모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의 그냥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런 성취를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 모든 것에 결국 자기 수학이 자기 자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저희가
초청을 할 때 정말 걱정했던 게 큰일 났다. 이분 우리 강의료를 어떻게 드리지? 게다가 뭐 항공료는 뭘 드리지? 뭐 이렇게 그랬는데 강사료도 안 받으시고 본인 자가용 비행기에 비서팀을 태우고 그냥 날라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본인의 어떤 경험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수학자들만의 그런 이제 이 세계 수학자대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지적 호기심을 가진 일반인들과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우리 학부모들이 다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네. 그2014 세계 수학자 대회 ICM이 빨리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우리나라 문화에 또 수학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또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 그분 강연 개막식 네. 첫날 저녁에 네. 제임스 네. 사이먼스 네. 강연 저 꼭 들어보고 싶어요. 네, 꼭 오십시오. 네. 70억이라고요. 네. 네. 70대 부자. 70대 부자면은 70대 부자. 네, 세계. 그러면은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제가 네. 잘은 몰라도 몇십조가 넘을 겁니다. 아마. 예. 저는 수학을 대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 단위가 커지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감이 안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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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70억이나 70조나 네. 뭐 네. 그렇죠. 근데 홍보대사를 제가 하고 있네요. 네. 아, 홍보대사를 정말 훌륭하게 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외국에서 주요 인사가 왔을 때도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일들 꼭 하게 주시고 계시고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아이 손 잡고 꼭 가서 좀 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네.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한 100여 개 나라, 한 5천여 명의 수학자들이 오는 거니까요. 그 중간에서 뭐 그 다 챙기시고 일정 짜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 또 재밌었던 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에피소드. 네. 네. 제가 사실은 뭐 하룻밤 새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치 시절에 유치 우연 이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07년에 유치위원회 만들고 제일 처음 고민했던 게 어쨌든 그 국제수학연맹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를 이해해줘야 되고 뭐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암스테르담을 갔어요. 그 저희 유치위원 한 몇 분하고 이제 거기에 유럽 수학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유럽의 그런 주요 수학자들에게 우리가 이걸 세계 수학제를 하고 싶습니다. 설명하려고요. 이제 갔더니 거기서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 당시 그 국제수학연맹 회장님을 이제 오셨길래 좀 뵙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저 만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까지 날아갔는데 네. 그래서 참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슬펐죠. 네. 아, 그래서 그냥 진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못 쉬고 됐겠죠. 이제 그래서 또 누구 또 없나 봤더니 그 직전 이제 국제수학연맹 회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간곡했더니 그분은 이제 현 회장이 아니므로 뭐 자기는 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봤어요. 점심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인데 주안보리라는 분은 너무나 직설적인 분이라 딱 이제 뭐 깨질 꿈은 일찍 깨지는 게 좋다. 그래서 뭐라고 긍정적인 답을 안 주셨군요. 아, 그럼요. 네. 자, 너네가 지금 너네 꿈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 그러더니 설명을 해요. 자, 2002년에 베이징 중국에서 ICM을 했고 2006년은 스페인이니까 건너뛰었는데 그때 2010년에 인도에서 한다. 근데 그 다음에 2014년에 한국에서 하면 아시아에서 네 번에서 세 번을 아시아에서 하는 건데 너 말이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렇군요 하고 이제 오면은 이제 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여기서 되게 네. 재밌는 게 네. 수학자는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박형수 교수님께서 네. 어떤 논리로 설득을 시키셨을지 네. 그거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저 유럽 수학자들은요, 유럽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수학이 유럽에서 주로 발전된 학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게요, 1994년에 쭈리, 스위스 쭈리에서 ICM을 했거든요. 98년 바로 옆에 나라 독일 베를린에서 했습니다. 2002년에 한 번 쉬고 2006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했어요. 자, 이건 네 번에서 세 번 유럽 아닌가요? 네, 이게 소위 더블 스탠다드라는 건데. 역시 논리적이에요. 네. 네. 정말 단단스럽네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나름대로 놀랬던 거는 이분이 그 말 듣더니 이분은 국제수학연맹 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너 말이 맞다.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공개석상에서 어떤 곳에서 이제 이런 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반성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정말 유럽 중심의 그런 그 문화를 속에서 살다 보니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남의 저기는 보이고 자기 거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그건 어느 분야나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논리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논리의 허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지적을 네. 당하게 되면 금방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의 중요한 거는 예.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남에게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의 얘기에 설득당할 준비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대화를 하는 방식이죠. 네. 그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에피소드는 뭐 나중에 또 드리겠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유치원 중에 뭐 서울대학의 강석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유치위원이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 경쟁국에 그래도 한번 염탐을 가야 된다. 경쟁국들 어떻게 준비하는지 봐야 우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잘 몰라서 너무 그때 초조했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의 산파울로에 우리 둘이서 정말 금은 나라에 네, 갔었죠. 가가지고는 뭐 구박받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유, 참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또 다부진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 2014년 세계 수학자 대회를 통해서 뭐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네, 결국은 저는 이게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제 수학 자체가 이제는 우리도 수학 강국이 돼야 되겠다. 이제 우리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려면은 어느 분야 똑같습니다만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미래를 책임진 젊은 수학자들이 정말 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도 물론 다 잘했고 뭐 열심히 하셨지만 이 젊은 수학자들이 정말 뭐 우리 저 박지성, 기성용 세대처럼 겁이 없고 무서운 뭐 이런 겁 없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막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이제 여기서 나올 거다. 뭐 그런 기대 이런 뭐 바람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학이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계기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읽을 거리부터 볼 거리까지 다양한 골거리가 생기고 읽을 거리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소위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런 컨텐츠가 되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네. 네.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되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 이제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분들만 많아져도요. 특히나 뭐 아이들이 이 쉬운 걸 왜 못하니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도 이렇게 어려운 걸 넌 정말 잘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우리가 올해를 지나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청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겠죠? 맞아요. 네. 네. 혹시 또 자제분들이 압니까? 2014년 세계 수학자 대회를 겪으면서 수학계의 뭐 기성용, 박지성이 될지 모르니까 손 잡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을 저희가 받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앞에 학생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수학자들만의 이런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어린애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5천 명이 넘는 수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최국이 우리나라인 거고 그럼 그분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는 건가요? 그 열정 하나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이 대회 자체에서 어떤 분 이런 분들을 초빙할 테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이런 초대권 같은 걸 들여서 이렇게 오시게 네. 하는 건가요? 궁금할 수 있어요. 저도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네. 모두 기본적으로 모두 자기 돈으로 오고요. 자비로 들여서 올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오는 거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기조 강연자, 초청 강연자 같은 분들을 초청하는데 그분들조차도 그분들을 등록비만 면제해드립니다. 여비는 자기들이 안 나오는 거고 심지어 필드상 수상자도 사비로? 호텔만 줍니다. 저희가 호텔은 제공합니다. 필드상 수상자는 네, 네. 대신에 뭐 나머지는 알아서 오는 겁니다. 네. 질문해도 네네. 될까요? 그러면 이 대회에서는 그 어떤 논제를 이렇게 내놓고 이걸 푸세요 이런 대회인가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왔고 이런 걸 풀어왔어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일종의 네. 이렇게 자기 업적 이런 거를 네. 이렇게 하는 네. 대회인가요? 수학자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그래서 그 여기에는 이제 21명의 기조 강연자와 180명의 초청 강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단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조강의나 초청강의자는 본인이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따로 그 국제수학연맹이 따로 만든 프로그램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세계수학의 주요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이켜보고 거기서 정말 스타들을 골라내서 초청장을 보내, 이제 초청장은 이제 조직위원장 명의로 제 이름으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지난 그 4년 동안 결국 자기 영역에서 세상을 바꾼 자기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가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여러 명은 어떤 발표를 또 하냐면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고 자기 결과는 얘기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답은 이거일 것 같다. 추측, 증명 없는 추론. 그게 이제 아까 힐버트의 23개 문제도 다 추론이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러면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젊은 수학자들이 거기 그 화두에 다음 4년을 보낼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 그 화두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쩌면 나이가 그리고 40세 이하라면 필드상까지 받을 겁니다. 다음번에. 네. 네.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점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지금 하단 자막으로 일정이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요.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시청자분들 친구 손잡고 또 자녀분 손잡고 꼭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정이 8월 동안 되잖아요. 네, 8월 13일에서 9일간입니다. 길죠? 네. 8월 13일에서 21일까지. 그동안 뭐 수학, 문화 강연, 수학 영화제 상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014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